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일입니다. 이번 세션은 대세는 배틀로얄, 플랫포머 배틀로얄 모드 만들기 네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좀 지겨우시죠? 네, 이번에는 플랫포머 에셋을 활용한 배틀로얄 모드 만들기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지금 네, 이거 GIF 말고 실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샘플 컨텐츠로 저희 시작해 언리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면 네, 오늘 끝나고서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레벨을 이제 저희가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배틀로얄 모드 즉 다른 게임에서의 용어로 보면 약간 데스매치죠. 최후의 한 명만 살아남는 네, 그런 게임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네, 레벨 참 예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귀엽죠? 이거 그 배틀로얄 모드를 하면 처음에 낙하를 하잖아요. 저희는 낙하할 때 우산을 타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지금은 그 땅에서 시작해서 저 우산이 좀 의미가 없지만 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3D 월드가 있고요. 이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네, 똑같이 코인도 아까랑 똑같이 먹을 수 있고요. 얘 닿으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총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기프트 박스가 있는데 총을 먹고 발사를 하면 네, 제가 총을 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게임 기반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네,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레벨을 막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플랫포머 게임에 대한 세팅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네, 좌우로 이동만 가능하고 점프만 가능하고 네, 꽃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닿으면 죽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배틀로얄이에요, 그죠? 두 게임이 네, 심각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두 게임의 차이를 좀 정리하자면 일단 입력되는 게 좀 다를 것 같고요. 카메라도 좀 달랐죠. 그리고 승리 조건이라는 것도 생겼고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네, 총이라는 걸 죽고 뭐 이렇게 생기고 몬스터들도 네, 지금은 너무 세서 안 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요. UI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먼저 보셨고요. 정리를 조금 하자면 네, 캐릭터, 입력, 카메라, 애니메이션들 수정해 줄 거고요. 몬스터는 네,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게 데미지를 주도록 변경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총이라는 걸 주어서 걔를 줍고 쏘고 버리고 할 수 있고 UI에 가늠자를 좀 추가해 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재미 요소도 네, 개발을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입력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 좌우 이동이 네, 좌우 이동만 되면 안 되고요. 앞뒤 이동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총을 발사한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멀리서 캐릭터가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캐릭터를 등 뒤에서 보면서 계속 쫓아다니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자면 일단
네. 카메라가 보고 있는 부분들, 네,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의 캐릭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캐릭터인데요. 조금 더 다듬어져 있죠? 네, 그런데 큰 흐름은 같습니다. 점프라는 걸할수 있고요. 네, 이동이라는 걸할수 있죠. 네, 지금 이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좌로, 우로 이동만 있잖아요. 무브 라이트. 네, 좌로 이동은 없는 건가 싶으실 텐데 편집에 네. 입력이 바인딩 된걸 보시면 네. 우로 이동, 보통 D키가 우로 이동이죠. 우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좌로 이동했을 때 키도 무브 라이트에 바인딩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스케일이라는 값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설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스케일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왼쪽으로 보내라라는 뜻이랑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 값을 여기서 전달받아서 여기서 그 값이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 인풋의 반대값으로 가라라는 명령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입력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봐죠. 네. 일단 뷰포트에서 보면 네. 이 캐릭터에게 붙어 있는 카메라가 네, 앞쪽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이 아니라 얘가 뒤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의 로테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카메라가 붙어 있는 이 스프링 암이라는 거에 로테이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암은 그런 용도인데요. 그러니까 캐릭터와 카메라 사이에 뭔가 다른 게 꼈을 때 카메라를 자동으로 그 캐릭터 쪽으로 붙여줘서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걸리는 게 없도록 만들어주는 스프링 같은 거예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래서 얘가, 네, 이 스프링 암이 지금 보면은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네, 상대 좌표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네, 보면은 여기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카메라 작업을 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이렇게 미리 레벨에다가 캐릭터를 배치를 해보면 여기 프리뷰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프리뷰를 네, 여기서 조금 위를 찍을까, 밑에를 찍을까. 이 프리뷰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디를 찍을까? 네,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하시면 좀더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 스프링 암이라는 거에 지금 거리가 너무 500이나 되거든요. 타겟 암 랭스가 500이나 되니까 좀 가까이 만들어 줄게요. 한180 정도? 200 정도랄까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밑에 있네요. 그럼 카메라를 좀 내려서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줍시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스프링 암에 보면은 여기 폰 컨트롤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폰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에게 로테이션 정보를 저장을 해두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신의 로테이션이 아니라 폰의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해 놓고 다른 데서도 이 폰의 컨트롤러의 로테이션 값을 변경해주면 그거 값을 얘가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세팅해 주시고
지금 캐릭터 무브먼트에 보시면 지금까지 얘가 이동하던 거는 좌우로 됐었는데 그게 평면으로 이동하시도록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풀어줍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좀 네, 자유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캐릭터 무브먼트에 네, 로테이션에 따라서 얘가 몸이 회전되도록 세팅을 해줍시다. 그러면 네, 근데 현재는 아직 그 마우스 인풋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좌우 마우스를 제가 움직여도 네, 뭐 전혀 변경이 없죠. 대신 좌우 이동에 대해서 앞뒤로만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요걸 좀 풀어줘 보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인풋이 없는 걸 좀 바꿔줄 생각인데요. 네, 다시 입력창 가보시면 네, 헷갈리니까 불필요한 건 지우고요.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까 액션 매핑이랑 엑시스 매핑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금 마우스를 회전시키는 건 엑시스 매핑이랑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동한다. 마우스 좌우 이동 이라고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인풋 중에서 마우스를 X축으로 이동할 때에 대해서 인풋을 받도록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마우스에 대해서 X축의 이동, 그러니까 좌우 이동이 발생하면 네, 저희한테 마우스 좌우 이동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마우스 위아래 이동에 하면 네, 동일하게 마우스에 있는 Y축 이동을 매핑을 하면요 네, 캐릭터가 그 이동에 대해서 마우스 좌우 이동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것을 여기다 해주면 됩니다. 네, 마우스 좌우 이동이 왔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네, 요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라고 네. 카메라가 이제 볼 때 롤 피치 요라는 걸 통해서 로테이션을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롤이라는 것은 네, 그 한 90년대 음악 중심 뭐 이런 걸 보면은 막 그 가수가 랩을 하고 있을 때 카메라가 가수 얼굴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카메라 확 돌리잖아요. 그 회전이 롤에 대한 회전이고요. 피치에 대한 회전은 지금 저희 정면을 보고 계실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게 피치에 대한 회전이고 요우라는 거는 고개를 반대로 되네. 요우라는 게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때 회전이고요. 피치라는 게 고개를 위아래로 했을 때 회전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마우스를 좌우로 돌린다는 건 캐릭터도 몸이 이렇게 좌우로 돌기를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컨트롤 로테이션에 요우 값을 add control 여기 있네요. 네, 컨트롤 로테이션 그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요우 값을 업데이트하도록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좌우 이동이 있을 때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요우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원하는 게 딱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마우스가 위아래로 이동했을 때는 네,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네, 피치 값을 네, 고개를 까닥까닥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치 값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면요. 네, 플레이 했었을 때 좌우 이동이 되고 위아래 피치 값이 네, 조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랑 다르죠? 네, 근데 지금 저만 느꼈겠지만 네, 상호와 좌우가 지금 다 반대로 뒤집혀져 있어서요. 왜 계속 항상 뒤집어져 있을까요? 네, 이렇게 스케일 값이 다르면 이렇게 조절해주면 네, 간단히 해결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어지럽나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게 네, 예, 네. 아, 네, 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풋, 그러니까 키보드를 입력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무브먼트 인풋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Y축에 대해서만 이동을 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이동이라는 게 생겼고 옆으로 이동을 누르면 개다리 이동을 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싹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네. 일단 move right 자체는 오는 게 그러니까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move right가 그 지금 현재 캐릭터가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move right는 캐릭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개다리를 추계한다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캐릭터에게는 기본적으로 3D 공간에서 포워드 벡터와 라이트 벡터와 업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시면 이 캐릭터는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앞을 향하고 있는 벡터가 포워드 벡터고요. 이 캐릭터의 오른쪽 요 방향이 포워드, 여기가 라이트, 그리고 네, 머리 위로 향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업벡터거든요. 이 얘가 향하고 있는 포워드 벡터 방향으로 캐릭터가 앞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W나 S키를 누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겠죠. 그리고 A나 D키를 누르면 얘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방향을 무조건 Y축에서 20 옮겨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move right 먼저 보자면요. 얘가 향하고 있는 right 벡터라는 걸 네, 얻어와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액터가 갖고 있는 네, 보이시나요? 액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벡터 오른쪽 방향으로 무브를 해라. 무브는 아까랑 동일하게 add movement inpu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그럼 네, 동일하게 포워드도 포워드 입력에 대해서도 얘가 가지고 있는 get actor의 forward vector 방향으로 이동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면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이 폰 자체가 우리가 계속 지금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값들을 컨트롤러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폰 자체의 방향도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걸 사용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특히 요우 거요. 요우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네, 이걸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제가 혼자서 뛰어갈까요? 얘가 왜 혼자서 뛰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네요. 그죠? 그리고 네, 앞, 뒤 이동 가능하고요. 좌우 이동 가능하고요. 카메라 돌아가고요. 그죠? 네. 지금 원하는 그래서 이 월드를 네. 뭐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월드를 드디어 네, 2D 세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얘가.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입력과 카메라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쪽 얘기를 할 텐데 원래 기존의 플랫폼 게임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점프가 올라가는 상태 내려오는 상태에 대해서 처리를 했었었는데 이제 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좀 많이 추가가 됐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총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생겼고요. 움직이는 거랑 총 들고 움직이는 상태가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총 들고 있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되고 또 한 가지 더 총을 쏘며 가만히 있는 상태, 총을 쏘며 움직이는 상태, 총을 쏘면서 점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쪽은 무기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기를 이제 붙여볼 텐데요. 네, 배틀로얄 장르는 무조건 네, 총이 있어야죠. 총기는 일단 레벨에 배치를 해놓을 텐데요. 즉 액터고요. 이 액터를 내가 캐릭터가 근처에 갔었을 때 자동으로 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서 부딪혔을 때 죽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버레이 이벤트를 저희는 사용할 거고 그때 이 총기 액터를 캐릭터라는 액터에 붙일 겁니다. 네, 그리고 총기를 쏘는 부분, 이 부분은 마우스 이벤트를 받을 건데요. 마우스 이벤트를 받았을 때 총알이라는 애를 생성해서 걔가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날아가면 재미없으니까 뭐 총알이 쏠 때 원래 그 총구 부분이 번쩍번쩍하는 이펙트들이 있잖아요. 네, 머즐 플래시라는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총을 다 썼으면 버리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죽기 부분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죽기 부분은 말한 대로 오버레이 이벤트를 활용하고요. 이때 오버레이 이벤트에서 캐릭터에 총기를 붙일 텐데 이때 캐릭터가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 왼손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에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소켓이라는 걸 가지고 보통 아티스트 분과 프로그래머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켓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스켈레톤이라는 그 뼈대에 특정 위치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여길 써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켈레톤 메시를 통해서 그 스켓을 얻어올 때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웨폰이 있습니다. 네, 여기 레벨에 산뜻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웨폰은 네,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 웨폰은 웹폰은 뷰포트를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컬리전 박스가 하나 있는 거 있고요. 그 밑에 얘의 모양을 결정짓는 메쉬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고요. 이제 얘랑 캐릭터랑 인터랙션을 시켜볼게요. 먼저 이 박스에 캐릭터가 닿았을 때, 네, 그때 오버랩 이벤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캐릭터가 닿았을 때 아니요, 반대로 하죠. 우리 캐릭터에서 박스가 제가 닿았을 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의 캐릭터, 네, 캐릭터도 충돌 박스를 물론 가지고 있죠. 이 실린더 형태로요. 캡슐 형태로요. 캡슐 형태를 보면은 여기도 오버레이 이벤트라는 걸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오버레이 이벤트를 하고, 네, 다른 액터, 어떤 애가 오버랩 됐냐에 대해서, 네, 총이라면, BP건이라면, 얘에 대해서, 얘를, 어태치를 해줄게요.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의 메시, 그러니까 캐릭터가, 보면은 캡슐이 있고요. 요 안에 그 메시가 있잖아요. 요 메시에 대해서 메시에다가 붙여줄 생각입니다. 네, 어태치 to 컴포넌트. 네, 요 메시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면, 네, 일단 연결이 될 대상이 메시가 아니라, 네, 패런츠, 그러니까 붙을 애와 붙일 애가 있는데, 네, 지금 붙여질 녀석은 메시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빼고요. 그럼 붙여질 애는 뭐냐? 바로 반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붙여질 애, 대상이니까 패런츠가 되는 애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패런츠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메시일 거고요. 네, 메시에 붙을 애는 건이 갖고 있는, 네, 건이겠죠? 건이 갖고 있는 루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요. 근데 어디다 붙이냐는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소켓 네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맵폰이라는 소켓을 미리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총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캐릭터가 게임이 나오고 총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짠, 총 붙은 게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총이 붙긴 붙었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일단 저희가 기대하는 자세는, 네, 오른쪽에 같은 오른쪽이 될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오른손에 총만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 기본 그냥 서 있는 자세 자체를 총을 들고 있을 때에 맞게끔 아티스트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만들어 준 뭔가를 들고 있는 자세에다가 총을 붙여 주셔야 진짜 원하는 총기를 들고 있는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줄 겁니다. 총이 있을 때 포즈를 바꿔줘 봅시다. 네, 포즈는, 네, 애니메이션이죠. 네, 쉽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에다가 이런 걸 하나 좀 추가를 해줄까 봐요. 지금 컴포넌트에 충돌이 왔을 때 그게 총이면 붙여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그렇 붙여라 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캐릭터에다가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나는 총을 들었다 라는 변수, 불리언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고, 걔를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얘는 나는 총을 들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총이 붙었을 때 나는 총을 들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상태는 바꿨는데 아직 애니메이션은 못 바꿨죠. 저 나는 총을 들었다 변수를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애님 블루프린트를 보시면 원래는 이런 것만 있었어요. 네, 공중에 있냐 너 그리고 지금 속도는 뭐냐 속력은 뭐냐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추가로 추가로 그리고 타겟 네 여기다가도 애님 블루프린트에다가도 변수를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수는 캐릭터 갖고 있는 거, 지금 변수는 블루프린트 애님 블루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 들고 있다더라 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는 대상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총 나는 총을 들었다 변수가 바로 총 들고 있다더라의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줍시다. 네, 그러면 이 애님 블루프린트는 캐릭터가 바뀐 거에 따라서 네, 그러면 폰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업데이트되면 애님 블루프린트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테고요. 이걸 가지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세팅한 이 값을 가지고 애님 그래프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네, 어떤 걸 해줄 거냐면요. 지금 애닝 그래프의 네, 아이들 런 쪽으로 왔는데요. 이게 일반 기본 상태에서 동작되는 얘에다가 총을 들고 있을 때 모습으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블렌드 스페이스 논말이라는 걸 아까 썼었잖아요. 그거 말고 총기를 가지고 있을 때 블렌드 스페이스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스피드라는 그러니까 한 가지 값에 의해서 애니메이션 두 개를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있으면 기본 아이들 자세, 오른쪽으로 가면 네, 걷고 있죠. 네, 한 가지 값이 좌우 그러니까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블렌딩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해 볼 텐데 이제 이 아이들 런이라는 상태일 때 어떤 포즈를 내가 할 것이냐를 여기서 로직으로 짜주시는 거죠. 그래서 웨폰이 있냐 없냐라고 총 들고 있다더라 이 값에 따라서 얘네 둘을 블렌드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오죠. 불로 포즈를 블렌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건 할 수 있죠. 총 들고 있다더라의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웨폰 아이들을 사용할 거냐 일반 아이들을 사용할 거냐 값을 세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리절트로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리뷰 창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서 얘가 총을 들고 있으면 하고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프리뷰 창 한번 봐주세요. 제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 네, 자동으로 지금 어떤 애니메이션을 취해야 되는지 얘가 선택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블렌딩의 좋은 점은 디테일한 컨트롤, 블렌딩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추루가 됐을 때 블렌딩 하는 게 0.1초잖아요. 뭐 내가 총을 천천히 꺼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1초 정도로 만약에 준다면
이게 총 들고 있다더라가 켜졌을 때 프리뷰 애니메이션이 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네, 원하는 연출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는 잘 되냐 보시면 플레이를 해보면 네, 여기 총이 있죠? 총을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고비 넘겼고요. 그 다음 고비. 네, 이제 총을 쏘는 건데요. 총을 쏘는 거는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총알 자체도 레벨에 배치돼서 트랜스폼이 바뀌어가지고 날아가는 애예요. 결국 액터입니다. 그래서 총알을 발사를 누를 때마다 레벨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을 할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스폰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스폰 액터, 그러니까 액터를 스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사체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발사체에는 그 언리얼 엔진에서는 지금 캐릭터 무브 컴포넌트처럼 캐릭터가 자주 쓰이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발사체가 자주 쓰이니까 발사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정의해 놓은 발사체용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요걸 사용해서 발사체를 만들어 보자면요. 네. 네, 웹폰에 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네, 총알이고요. 이 총알에 네, 박스가 있고요. 박스는 또 역시 충돌을 담당하겠죠.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충돌, 메시, 그리고 걔에 대한 이동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특화된 컴포넌트가 이건데요. 이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를 바꿔줘가지고 총이 발사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플레이 총이 발사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인풋 처리를 해야겠죠. 마우스를 눌러야 발사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곳에 미리 만들어 놓은 네, 파이어라는 액션 이벤트를 받습니다. 이게 마우스 왼쪽 클릭에 지금 매핑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갔을 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면 파이어 프로젝타일을 하는데 저는 이 프로젝타일을 생성하는 거를 캐릭터가 아니라 웹폰한테 그러니까 무기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처음에 어태치 하면서 준 무기를 약간 캐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준 무기에 대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걔를 네, 건으로 건 타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건을 세팅을 해주면 네,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해주고 나서 실제 마우스 왼쪽 클릭이 왔을 때 저 웹폰한테 준 무기한테 발사해 라고 여기다가 해주고 싶은 거죠. 이곳에다가 발사해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무기 쪽에서 미리 뭔가를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기에다 대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두 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두 파이어를 통해서 액터, 아까 말한 불릿이라는 애를 총알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폰 액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폰 액터는 네,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카메라 값을 넣어줄 건데요.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네, 곳으로 포워드 벡터 방향으로 해서
그 지점을 향해 날아가도록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발사 헤라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눌렸을 때 네, 발사하면 되죠. 근데 카메라는 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이고요. 소켓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소켓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의 메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면 네, 지금 좀 복잡하게 됐지만 네, 무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의 스켈레탈 메시 안에 스켈레톤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의 여기서 메시에다가 get socket 소켓의 정보, 소켓의 트랜스폼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소켓은 네, 네, 미리 아까 만들어주신 게 건01 네, 이건 스켈레톤을 확인해 보죠. 여기 보시면 네, 무기에 대한 스켈레톤을 지금 보러 왔어요. 여기 보면은 소켓들이 엄청 많죠. 여기서 저는 건01 블릿에서 생성이 돼서 날아가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캐릭터에 네, 이렇게 주시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얘가 총을 주운 다음에 누르면 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나요? 네, 왜 그걸 모를까요? 저희가 그거는 바로 네, 제가 총을 주었는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UI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가늠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FPS 게임 하다 보면 항상 중앙에 내가 지금 어딜 쏘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애가 있잖아요. 그 크로스헤어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헤어에 대한 추가는 간단하죠. 그 총기를 주었을 때 이곳에서 크리에이트 위젯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헤어 UMG를 만약에 아티스트가 미리 세팅을 해줬다면 그거를 뷰포트에다가 붙여만 주면 간단히 총을 먹었을 때 네, 가늠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기에다가 총알에다가도 재밌는 짓을 할 수 있는 게 총알의 프로젝타일 무먼트를 보면은 얘가 중력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말까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뭐 적당히 현실적인 느낌으로 세팅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알이 안 없어지는 거는 총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총기와 총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몬스터가 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캐릭터가 일단 무조건 죽었었는데 무조건 죽지 않고 데미지를 받도록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내부에 데미지 처리 로직을 이미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공격자와 피격자가 있고 공격자는 나는 데미지를 줬다 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고요. 피격자는 나는 어떤 데미지를 받았다 라는 것만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어떤 함수만 하나만 호출하면 간단해져요. 네, 그걸 좀 보여드리자면 네, 문제의 꽃이죠. 네, 이 꽃이 꽃의 블루프린트를 편집을 하자면요.
지금 현재는 꽃이 캐릭터랑 닿았을 때 킬 히어로라고 돼 있는데 킬 시키지 않고요. 여기서 캐릭터랑 닿았을 때 킬 시키지 않고 네, 어플라이 데미지라는 걸 시켜주면 네. 그래서 대상자에게 데미지를 받는 대상자로 캐릭터를 찍어주고 데미지를 한 3만큼 주겠다 라고 하면 몬스터는 이제 바로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데미지 3을 주는 애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캐릭터 쪽에서는 어떤 애로부터 받았다 라는 거를 따로 컨트롤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에 any damage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받았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인데요. 이때 데미지는 몇이냐에 따라서 뭐 3을 받았으면 체력을 3을 깎아주고 10을 받았으면 체력을 10 깎아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미지 타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말씀드리자면 약간 폭발형 데미지 같은 경우 이게 데미지를 받은 게 폭발형이냐. 그러니까 스타투를 보시면은 소형 객체는 폭발형 데미지에 데미지를 적게 받잖아요. 뭐 중형 애들은 데미지를 많이 받고 그런 거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데미지 타입에 의해서 다르게 동작하게끔. 그리고 인스티게이티드 바이 데미지 커저 이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데미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로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재미 요소로 워프 포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워프 포탈은 랜덤하게 다른 그러니까 워프 포탈에 진입을 하면 다른 포탈 앞으로 뛰어나오도록 만들어준 그러니까 게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여지를 좀 준 거죠.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서 워프가 될 위치에 미리 타겟 포인트를 하나를 배치를 해놓고 네, 걔를 찾아서 그 위치로 텔레포트 시키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여기도 설명만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워프 포탈이 가지고 있는 박스가 또 있고요. 이 박스에 또 어떤 애가 부딪혔는지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부딪힌 애가 캐릭터면 네, 레벨에 배치된 타겟 포인트 중 하나를 네, 얻어오는데 그때 핵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Get all actors of class. 네, 이게 레벨에 있는 모든 액터들 중에 이 클래스,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애들만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위치를 얻어와서 네,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캐릭터 이동시키는 건 그냥 set location 해도 되지만 set actor location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냥 set actor location 해버려도 되지만 네, 텔레포트라는 다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상하죠? 여기 들어가면 네, 지금 다른 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면 네, 다른 데로 어딘가 뿅 하고 이동됐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배틀로얄 만들기 지금 리뷰까지 다 완료했는데요.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세션은 이 배틀로얄 만들어진 배틀로얄을 멀티플레이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